점심시간이랍니다. 아, 나 이런. 안녕하세요. 배가 떠내갔는데 지금 어 점심시간이라고 전화를 안 받아. 아, 나 이런. 안녕하세요, 자유타입니다. 아이고, 비 겁나 오네요. 고동따로 여기 지금 자연휴양님 때 그 제가 워킹 문어 했던 데인데요, 반조 때 고동따로 왔다가 저기 보시면 보트가 이렇게 떠내려 왔습니다. 저 보트가 지금 저 밑에 있었었는데 이 비 겁나게 오는데 비 홀딱 맞고 제가 저 위까지 끌어올려놨습니다. 우선 저 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까이 가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주인님이시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완전히 홀딱 젖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만조 타이밍인데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바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전화번호도 있죠. 야마하 15마력입니다. 야마하 15마력. 야마하 15마력이고. 브랜드는 이거고. 이게,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 밑에 지금 걸려져 있는 거, 여기까지 제가 지금 끌어 올려놨거든요. 대응 수준 042 대전인 것 같은데 822-8400 042-822-8400. 제가 전화는 할 거고요. 우선 엔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동은 걸리고 지금 키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키를 이걸 빼갖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시동은 걸립니다, 지금. 시동은 걸리고. 우선 계륵줄을. 드립줄이 좀 짧아가지고, 와, 이거를 좀 묶어놔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다가 좀 묶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계륵줄을 좀 묶어놨거든요. 와, 어떻게 배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지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만조 타임 다 와가는데 이게 지금 이거 안 묶어놓으면 떠내려갈 것 같아요. 기름은 반 정도 있고.
시동은 걸립니다. 시동도 걸리고 이거 물을 뒤에 물봉을 빼야 되나? 어이 나이씨. 아이고. 제가 물봉도 빼고 지금 안에가 물이 막 차고 있거든요. 물봉 빼고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안전진단? 안 되지. 822-8400. 822-8400. 자,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2-8400. 822-8400. 와. 822-8400.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랍니다. 아, 나 이런. 안녕하세요. 대응 수정입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 12시 30분. 뭐, 공공기관인가? 대응수사? 지금 배가 떠내려갔는데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안녕하세요. 대응 수정입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1시 반인데 1시간 있어야 되네. 제가 1시간 후에 안녕하세요. 다시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랍니다. 12시 30분 이후. 와, 지금 배가 떠내갔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전화를 안 받아. 와, 나 이런. 자, 아무튼 점심시간에 다시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등 따러 왔다가 뭔 날벼락이야. 우선 고등은 땄고요. 저 배 비 겁나 오는데 지금 끌어올리는데 디젤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배는 올려놓고 지금 계류줄로 이렇게 좀 고정은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고무보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시동도 걸리고 물이 안에 많이 차요. 그래가지고 물봉을 우선 뽑아놓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점심시간에 다시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에 붙어있는 전화로는 해봤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안 받고 있거든요. 엔진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저게 원래 대흥수산 벤지 여기는 군산인데 아무튼 12시 반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자, 지금 12시 반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난감스럽네. 네,
예, 여보세요? 예. 예, 그 혹시 그 고무 보트인데 네네. 그 엔진이 그 야마하 15마력 그 달려 있고 그 배 혹시 가지고 계신 선주분이신가요? 어, 저희 배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 배가 네네네. 네네. 지금 여기 그 아, 배 선주분 맞으세요? 네, 저희 회사 거예요. 대전이잖아요, 거기. 네네네. 지금 여기는 군산이거든요. 아, 저희가 군산 작업하러 가셨다가 잃어버리셨거든요. 아, 지금 배가 네, 군산 해경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네네네, 제가 지금 유튜브 그 낚시 유튜버인데. 아, 네네네. 예, 우연히 그 갯바위 갔다가 그 배가 지금 네. 있어가지고 제가 그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아. 지금 묶어놨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어디시죠, 근데? 아,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아, 죄송한데. 네네네. 그게 저희 그 현장 부장님이 계세요. 전화를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시라고. 네네네. 제가 이 번호 적어놓고. 네네네. 저희 현장 부장님이 아마 전화를 드리실 거예요. 네네네. 그럼 저희 현장 부장님께 아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그 지금 네. 만조 타임이라 그 계속 그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아, 최대한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묶어놓기는 했는데.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선 빨리 전화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와, 찾았네요. 해경에 신고를 우선 해놨다고 하네요. 그게 뭐 작업 차량 작업 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우선 찾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담당자께서 전화를 바로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또 배를 잊어먹으셨대요. 아무튼 기쁩니다. 아, 아무튼 전화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저 대형 수중 직원인데요. 아, 예, 예, 예. 예, 사무실에서 연락받고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아, 예, 예. 어떻게 배를 또 잊어먹으셨대요? 어떻게? 아니, 저 작업을 하고 나가지고 배를 분실을 당했어요. 분실. 네네네. 이제 배가 없어져가지고 저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딱 나서 배가 포트가 없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언제 잊어먹으신 거예요? 오늘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전에 없어졌더라고요. 화요일날이요? 네. 화수 뭐 이틀 됐네. 어디서요? 저기 무녀 2구. 아. 무녀도 무녀이고 그 계류장에다가 그 숙박 계류장에다 묶어놨었거든요. 예, 예. 우선 제가 그 낚시 유튜버고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갯바위에 갔다가 예. 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끌어서 올려놓고 그 계류줄로 우선 묶어놓기는 했는데 예. 그 엔진도 우선 시동도 잘 걸리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안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예. 제가 예, 우선은 예. 그 물뽕을 다 빼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 가라앉지. 근데 예. 공기가 어디가 터진 것 같아.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한 2, 3일 동안에 만약에 비 풀려가지고 그러면 어디 붙들어 그거야 뭐. 예. 우선 그 위치가 어디 있냐면 예. 그 이거 신시도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길 아세요? 신시도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네. 신시도 항에서 예, 예. 신시도 항에서 다리 하나 이렇게 바로 건너자마자 예. 그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곳. 예, 예, 예. 자연휴양림으로 이렇게 쭉 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예. 그 한 1km 못 가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예. 왼쪽 편으로 예. 무슨 그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 폐건물이. 그게 이제 옛날에 그게 그 한전 뭐 이런 건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예. 사용을 예. 안 하고 예.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뭐 예. 조금 이렇게 뭐 원민들 작업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예. 예. 거기 옆으로 제가 끌어올려놓고 묶어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네네.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구독자 오늘 직원도 세 명이니까 일단 구독자 세 명. 아이고 감사합니다. 타이탄 TV입니다. 타이탄 TV. 타이탄. 예, 네, 타이탄 TV 영어로 TV 예. 타이탄. 제가 일단 해놓고 예. 댓글로 감사.
좋아요 저번호. 저 제가 유튜버니까 예, 예. 제가 이거 영상을 찍어가지고 혹시 못 찾으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예, 예, 영상을 예, 예. 찍었는데 예, 제가 이거 예, 예. 찾는 찾아드리는 과정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를 영상을 예, 예. 올려도 상관은 없겠죠? 아, 올려요 올리세요. 찾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 이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예. 올라가시다가 모르시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도 예, 기쁘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아유 기쁩니다. 아주 기쁩니다. 저도 좀 뿌듯하거든요. 그 뿌듯한 찾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으니까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 그러니까 화, 수, 목. 오늘이 목요일 맞나? 한 배를 잊어먹으신 지 이틀 됐네요. 이틀.